삶의 순간마다 힘이 되는 음악, 인생을 바꾸는 음악의 힘, 이현모 지은 책. 오늘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라는 제목 하에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이탈리아의 헤럴드 제2악장을 소개합니다. 이는 1834년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평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하다라는 이 단어가 뜻하는 삶은 우리 모두 항상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현실에서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출신의 승려 틱나칸은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 평화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이 사회가 평화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평화는 개인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 마음의 평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걷어내고 마음을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일상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걷기 명상을 틱나카는 추천합니다. 미소를 띠고 발걸음에 맞춰서 호흡을 내쉬거나 들이쉬면서 차분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즉, 깨어있는 마음은 사람과 세상을 진심으로 볼수 있게 하며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걷기 명상의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술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순례란 성지나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참배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평온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를리오즈가 쓴 이탈리아의 헤럴드에는 순례에 대한 인상과 체험이 음악으로 잘 드러나는 제2악장이 있습니다. 비올라 독주를 위한 교향곡인 이탈리아의 헤럴드는 바이올린의 대가 파가니니가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비올라를 구했다면서 베를리오즈에게 악기에 맞는 작품을 의뢰하면서 탄생한 작품이지요. 이 곡은 바이올린의 장편시 차일드 헤럴드를 소재로 했습니다. 주인공인 몽상가 헤럴드가 추억에 잠긴 이야기를 비올라로 표현하며 표제 음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작품의 연주에 참석한 파가니니는 평생 이렇게 감동적인 연주를 들은 적이 없었다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베를리오즈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제2악장에는 저녁 기도를 노래하는 순례의 행진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악장은 교향곡의 느린 제2악장에 해당하는데 베를리오즈답게 매우 자유롭고 시적이며 회화적입니다. 황혼 무렵 헤럴드가 순례 행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받은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순례 행진이 멀리서 점점 다가오는 것과 헤럴드가 이 행진을 만나면서 느낀 인상과 순례 행렬이 점점 멀어지며 헤어지는 과정을 차례로 그린 것이지요. 처음부터 목관과 호른의 울림이 은은히 섞여서 들립니다. 마치 무거운 종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듯한 경건한 분위기를 지속해서 만듭니다. 이 소리가 점점 커짐에 따라 멀리서 순례 행진이 나타나서 헤럴드를 향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윽고 현악기가 찬송가 선율을 연주함으로써 순례 행진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소리가 점점 커지면, 즉 순례 행진이 아주 가까워지면 헤럴드도 함께합니다. 헤럴드를 나타내는 고정 악상을 독주 비올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고정 악상이란 베를리오즈의 작품에서 주요 동기 선율을 말합니다. 주인공을 하나의 선율로 표현하여 성격을 부여하고 악장마다 분위기에 맞게 리듬, 악기 등을 변화시켜 다양함을 추구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헤럴드를 나타내는 이 선율은 천천히 높은 음에서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하다 하강하는데 몽상가다운 자유분방한 헤럴드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한동안 찬송가와 고종 악상 선율이 한 목소리로 연주하며 조금씩 고조됩니다. 그러다가 두 선율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순례 행진을 함께 경험한 헤럴드의 선율은 펼침하음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잠시 전체 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순례 행진을 함께 하면서 느낀 헤럴드의 벅찬 감동과 그 여운이 아닐까요? 순례의 소리는 처음에 나타날 때의 경건한 분위기를 똑같이 연출하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마침내 황혼 속으로 순례의 행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경건한 마음의 동화가 된 헤럴드가 벅찬 감동과 평화를 노래한 이 음악은 함께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도 평화를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감정 노동에 지친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하에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체코 모음곡 제4악장입니다. 1879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7살짜리 우리 아이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이가 기계 옆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음식을 떠먹인 적도 많았어요. 아이가 기계의 곁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계를 멈출 수도 없잖아요. 이 글은 1863년 영국 아동고용위원회에 제출된 어느 아이의 어머니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21세기 현재 위에 인용한 19세기 노동 사례처럼 쉴 틈도 없이 비인간적으로 일을 시키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고객은 왕이라는 기조 아래 근무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웃어야 합니다. 활짝 웃으세요 라며 아침부터 직원을 교육하는 곳은 많습니다. 더구나 고객들은 직업인들의 억지 웃음이나 강요에 따른 미소를 금방 구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인들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웃음을 짓는 내면 연기를 하게 됩니다. 온종일 이렇게 일하고 나면 일과 후에도 그런 상태에서 쉽사리 벗어나질 못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엘리 러셀 헉셀드는 감정노동이란 책에서 오늘날 사람을 상대하는 판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직업인들 대부분은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 외에도 감정 노동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한 후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피로 해소가 꼭 필요한 것처럼 감정 노동 후에도 그런 회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고객을 위해 감정 노동을 하는 과정에 힘들었다면 이제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으면 어떨까요? 두브로자크의 체코 모음곡 제4악장 로맨스를 추천합니다. 체코 모음곡은 현을 위한 세레나데, 목간 세레나데와 함께 슬라브 정서를 잘 나타낸 3부작의 마지막 세레나데입니다. 세레나데란 연인에게 불러주거나 연주하던 사랑 노래로서 바로크 시대부터 기악 모음곡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체코 모음곡은 모두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4악장은 로맨스입니다. 이 악장은 목가적이거나 춤곡 성격이 강한 다른 악장과 달리 세레나데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당신을 차갑게 평가하는 고객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을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인의 마음이 듬뿍 들어있는 음악이란 뜻이지요. 제4악장은 느리지 않고 활기 있게 연주합니다. 형식은 주제의 선율이 복잡하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또 아름다운 선율의 샘여림의 변화도 별로 없으므로 이 음악을 집중하여 들을 필요도 없으며 편안한 자세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악기 반주의 플루트가 상승했다가 서서히 하강하는 선율을 노래하며 목관 악기가 되풀이하여 연주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 있게 다가섰다가 잠시 물러나는 느낌입니다. 목동의 피리소리처럼 부드럽게 호소하는 플루트의 음색은 감정 노동에 지친 당신의 마음을 연인의 따뜻한 손길처럼 살포시 어루만져 줍니다. 마치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요. 플루트의 이 선율은 현악기와 함께 되풀이 되면서 조금씩 더 크게 울리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이 곡은 감정 노동의 찌꺼기를 몸과 마음에서 말끔히 씻어냄과 동시에 부드럽게 어루만져서 내일을 향한 신선한 에너지로 가득 채워줍니다. 포근한 플루트가 연인의 노래처럼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주고 시원한 바이올린이 미풍처럼 감싸주는 아름답고 친근한 선율, 드보르자크의 이 사랑의 선율은 온종일 감정 노동에 지친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